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영기입니다. 한 달 후 치러지는 타이완 총통선거. 그동안 타이완의 자주성을 강조해오며 반중국 목소리를 내는데 서슴지 않았던 차이잉원 총통의 뒤를 이어 누가 앞으로 타이완을 이끌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뉴스를 풀다. 오늘은 1월 타이완 총통선거가 앞으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 나아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났었죠.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타이완에 관해서만큼은 이견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해야 할 것은 명확하게 말했다고 전했고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타이완이 미중 관계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주권이나 독자적으로 외교 관계를 운영할 권리가 없는 자국 영토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We maintain the agreement that there is a one China policy and that I'm not going to change that. That's not going to change. And so that's about the extent to which we discussed it. 미국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민주적으로 자치하고 있는 타이완과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타이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I mean,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is always very interesting. I say trilateral, that's exactly what it is. It's not bilateral. It's no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t's China, United States and Taiwan. So Taiwan is a very active part of this whole equation. 그렇기에 내년 1월에 치러지는 타이완 총통선거는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죠. Every election in Taiwan is in some way about China. The party system is based on attitudes towards China, being Chinese, Chinese culture, Chinese history, or not. And it's not just cross-straits relations. 먼저 지난 8년간 집권해온 차이잉원 총통을 돌아보면요. 스스로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외교인데요. 차이잉원 정권의 레거시가 외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8년 새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줄었습니다. 8년 전 22개 나라에서 현재 1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물론 중국의 외교적 압력과 지원 공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유권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차이잉원 정권의 기본 입장은 중국의 압력에 대해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압력을 받았다고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런 기본 입장은 민주진보당, 그러니까 민진당 지지층 외에 광범위한 유권자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중국에 맞선 차이 총통의 대표적인 외교적 승리라고 한다면 올해 3월 말과 4월 초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해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만난 것이었죠. 지난해 8월에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경고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타이완을 방문했었고요. 미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으로 서열 3위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중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타이완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 비쳤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에도 차이 총통은 중국과의 전쟁은 없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해왔죠. 외교 분야와 달리 국내 문제와 관련해선 유권자들의 평이 엇갈립니다. 지난 8년 동안 부동산 가격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차이 총통이 소속된 민진당을 계속 지탱해온 젊은 층이 특히 민진당과 멀어지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민진당에서 차이 총통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건 라이칭더 현 부총통입니다. 라이 후보는 현직 부총통이기 때문에 현재 차이 총통의 정책을 그렇게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 노선에 있어서는 라이 후보 자신도 기존의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줄곧 말하고 있는데요. 라이 후보 본인이 원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차이 총통보다 훨씬 독립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지금처럼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타이완의 독립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유권자들 사이에 있는 거죠.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선 라이 후보가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타이완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는 실패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해온 국민당은 허우이위 후보, 그리고 제3세력으로서 몸집을 불려온 민중당은 커원저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두 당은 후보를 단일화하면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 후보를 누를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단일화를 시도했습니다. 我觉得国家面临到这样的情况，两岸面临这样的情况，我们的下一代面临这样的情况，真的是要救台湾，出来就是救台湾。 This time we're talking more about the choice between war and peace, and that seems to be the dominant way that the China question is coming into this. And that framing seems to be much more advantageous to the KMT. 좀처럼 후보 결정 방법을 놓고 절충이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단일화 논의는 실패해서 최종적으로 두 후보가 각각 따로 총통 경쟁에 나가게 됐는데요. 어느 쪽도 후보 자리를 양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권이 분열된 채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구도는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민진당의 라이 후보가 정말 이기게 된다면 타이완은 민주화된 이후 처음으로 두 개 임기, 그러니까 8년을 넘어서 같은 당이 정권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민진당에 대한 비판도 있고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타이완 총통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중국은 겉으로는 자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타이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타이완과의 통일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속내를 말하자면 자국 입장에서 좀 더 평화적인 접근이 가능한 정권이 타이완에 들어섰으면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어느 당이든 중국과의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선거에 압박을 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台独意味着战争, 민진당 당局 완固坚持 台独 분裂立场, 勾连 외부 势力 谋独 挑衅, 严重 威胁 台海 和平稳定, 严重 损害 台湾 同胞 利益 福祉. 현 시점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민진당의 라이 후보를 비판함으로써 타이완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They have not only put pressure, they actually have actively intervened in changing the opinion, in doing changing the narrative, the label, the incumbency, the DPP party as a pro-independence party, as a splitist. 중국의 개입 시도는 선거 막판까지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f history could be any lesson and mirror, they've done this all the time. Every time they do something extreme like this, it's backfire. The best way in a democracy is you let people freely elect their leaders. China does not have that mechanism. 한편 미국에서도 이번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떤 후보가 총통이 되든 확실히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타이완과 관여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 차이잉원 정권이 백악관이나 국무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건 맞죠. 샤오메이친 전 주미 타이페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미국에서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해왔었죠. 민진당 정권이 이어져 그녀가 부총통이 된다면 기존의 채널을 살린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She's a very efficient
a diplomat representing her country very well. And I think, you know, she is also very articulate in the sense that she can make a very complex concept, very simple, so to be acceptable by a lot of people. 여기에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미국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지금의 정권이 계속될지 어떨지 모른다는 점에서 새로운 총통이 뽑힌 이후 미국 대통령과 어떤 조합을 이룰지에 대해서도 타이완 내에서는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8년간 타이완에서는 타이완으로서의 주체성, 타이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침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타이완 유권자들은 중국과도 또 미국과도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